남아 선호 사상으로 심각한 성비 불균형 문제를 겪고 있는 베트남 정부가 딸만 있는 노부부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가족을 돌보게 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심화되고 있는 성비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서 아들이 없는 노부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건데요. 베트남 정부는 이 밖에도 태아 성 감별을 위한 모든 행위를 불법화하고 부부에게 남아 또는 여아를 낳도록 강요하는 걸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핀란드의 모든 아동이 주당 최소 20시간 이상 유아 교육을 받을 권리가 법제화될 전망입니다. 이 정책에 따라 아이들이 주당 20시간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매일 유치원에 가면서 시간제 유아 교육에 참여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일주일에 요일을 정해서 전일제로 교육을 받는 겁니다. 핀란드 정부는 이 밖에도 교사 1인당 아동 수 등의 정책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국가 핵심 유아 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영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을 정부가 재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의 초등학교 1에서 3학년의 모든 학생은 무상으로 급식을 먹고 이에 따라 각 가정은 연간 400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72만 원을 아끼고 있는데요. 각계 전문가들은 전면 무상급식이 폐지되면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의 교육이었습니다.